OSEN 김수영 기자 3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역대급 꿀잼을 예고했다. 17일 조선명 탐정 흡혈개마의 비밀 무비 토크 브이라이브가 방송됐다. 이날 박경림은 진화하는 시리즈란 이런 것이다. 강렬한 웃음과 재미로 기대되는 작품이라면서 3년 만에 돌아온 조선명 탐정 3탄을 소개했다. 특히 코믹 수사극이다. 배꼽 빠질 준비 미리 해야 한다면서 배우들 케미가 느껴져서 더 재밌게 느껴진다며 배우들을 소개했다. 먼저 조선 최고의 명탐정 김민혁을 맡은 김명민은 3년 만에 돌아온 소감에 대해 기분 좋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박경림은 주연 배우와 감독님 교체 없이 3편까지 이어간 영화는 대한민국 최초다며 영화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 묻자 김명민은 자부심 있다면서 처음부터 누구라도 빠지면 시리즈 가지 않겠다고 했다.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잘 안다. 함께 성장하는 작품이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심전심 호흡까지 완벽하게 클리어한 조선명 탐정팀 박경림은 세 분만으로도 이게 완벽한 호합임을 보여준다며 감탄했다. 이어 4편에서 한 명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 김명민은 누구라도 빠지면 의미 없다. 함께 했을 때만 조선명 탐정이다고 재차 강조했고 박경림은 사랑받는 이유 이미 답 얻었다. 곧 4편 만날 예감도 든다며 팀워크를 인정했다. 김명민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4탄 이어 5탄까지 만들 것이다.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며 영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사진조선 명탐정 브이라이브 방송화면 캡처.